24시 초대석입니다. 대학신문 기자와 현장감 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단대신문 강혜주 기자입니다. 강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대신문 소속 강혜주 기자입니다. 네, 오늘 강혜주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는요. 육아는 혼자, 장애물은 두 배인 미혼 부모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 자세하게 강혜주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볼게요. 가장 먼저 기획 의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혼 부모에 대해서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는 미혼모에만 집중한 루포 기사를 기획 중이었어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혼모 관련 법률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처럼 비춰지는 현실에 불만이 생겨서 알아보게 된 거죠. 근데 취재 전 기사 방향을 기획하던 중 제가 즐겨보던 한 웹툰을 통해 미혼부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때 미혼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같이 취재했던 기자님들도 저랑 같더라고요. 그때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혼모가 있다면 당연히 미혼부도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저희에게도 그렇고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조차 미미한 현실에도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니 미혼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낮았던 거겠죠? 물론 대학생 대부분이 아직은 결혼이나 육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서도 있겠고요. 이에 저희가 취재해 대학생 사회에 공론화를 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미혼 부모의 어려움을 담는 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기사의 프롤로그에도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네요. 가족의 다양성을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혼 부모의 어려움을 취재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를 방문하셨죠? 어떤 단체였나요? 미혼모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첫 베이비박스를 기획한 것으로 유명한 주사랑 공동체를 방문했고, 미혼부 관련 현실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지원 대표가 운영하는 싱글데디 가정지원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취재가 끝난 뒤에는 법률적인 정보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도 컨택해 진행했습니다. 세 단체 모두 미혼부모와 그 가정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시는 분들이었어요. 이제는 박스가 아니라 방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베이비 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그곳의 모습을 좀 전해주세요. 베이비 룸 내부는 기사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늑하고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스와 차이가 있다면 그건 정말 박스는 정말 아이끼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는데 베이비 룸은 아이를 데려오는 이까지 고려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가장 안쪽에 아기 침대가 있었고 그 앞에는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죠. 작은 원룸처럼요. 그 건물 앞에 정문과 베이비룸 입구 이렇게 두 개의 출입구가 마련돼 있었는데 베이비룸 입구를 여는 순간 건물 내부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문자를 알린다고 하셨어요. 사이렌과 동시에 주사랑 공동체 관계자 모두가 비상체계에 돌입해 분주하게 움직여서 이들을 만나 상황을 듣고 상담과 함께 어려운 처지를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그곳을 직접 찾고 있었나요? 제가 본 주사랑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자료에 의하면 주로 미혼모였어요. 미혼부나 부부도 종종 있었고요. 아직 학생이거나 불륜 혹은 경제적으로 현재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사실 저는 미혼모라고 하면 10대가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2030 세대가 가장 많았고 100명이면 100개의 다른 사례가 있더라고요. 편협한 생각에 대해 반성도 하는 순간이었어요. 또한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제가 방문했던 주사랑 공동체는 아이를 잠시 맡아주거나 부모에게 원조를 해줌으로써 혼자서 오롯이 키울 여건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이종락 목사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자립할 상황이 되면 다시 아이를 데려가거나 도움하에 잘 키우는 등 절대 아이를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취재를 하면서 미혼모 한 분을 직접 만나서 또 인터뷰를 하셨죠.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었나요? 어느 날 아이가 아빠의
행동에 대해서 미혼모 분한테 물었는데 그 질문이 가장 당황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금전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은 어느 가정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두 명이 해도 힘든 일을 혼자 하니 더 힘들고 빈자리가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원래 친구 만나기도 좋아하고 쇼핑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 좋아하던 일도 못하고 그러는 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 뵀던 분은 그 부분을 책임감이라고 표현하셔서 멋있었어요. 싱글데디 가정지원협회를 취재하다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인터뷰 중한 어머님이 찾아오셔서는 아들을 김지현 대표님께 맡기고 가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물으니까 어머니 혼자서는 아들을 비뇨기과에 데려가기 부담스러워서 대신 병원에 함께 가줄 것을 부탁한 사례였어요.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미혼 부의 경우에는 미혼모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미혼부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통계청에서 2018년까지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8천 명 미만이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미혼부의 가장 큰 문제가 출생신고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인데 미혼모와 달리 부인이 없으면 미혼부는 출생신고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이법 통과 이전에는 출생신고조차 못한 채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대요. 사랑이법이 통과됐다고 해도 이전보다 조금 간소화됐을 뿐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못하면 병원에도 못 데려가고 학교도 못 보내고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수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어 곤란한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거죠. 한 아버님은 아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음에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원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미혼모 단체에 이어서 미혼부를 돕는 단체도 좀 만나 보셨는데, 이 단체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싱글데디 가정지원협회인데요. 해당 단체를 방문했던 이유는 사랑이법 제정의 주역인 김지한 대표를 만나보고자였어요.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했고요. 대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해 많이 알고 인식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흔쾌히 저희 인터뷰에도 응해주셨고요. 원래는 미혼부로서 출생신고를 한뒤 도움을 청한 많은 이들을 도와주면서 이외에도 아직도 출생신고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체를 개설한 거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미혼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혼모도 돕기 시작했고 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돕고 계셨어요. 센터를 공부방처럼 운영하셔서 확실히 내부에 들어설 때부터 여러 장난감과 동화책 같은 게 눈에 띄더라고요.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니까 김지환 대표가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1인 시위를 할때 들었던 팻말인가 봐요. 네, 출생신고를 못해서 생기는 아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규탄하고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팻말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분들의 상황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출생신고를 못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출생신고가 안 되는 분들은 법률상 자료가 남지 않으니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미혼부의 출생신고 인용률이 약 71%니 나머지 29%는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이법 개정 5년째인 현재도 이런 상황인 점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인 시선이나 경제적 여건 등 다른 요인들 이전에 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법률 서비스를 돕는 분들을 만나보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만나본 사람들은 몇분안 되니까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더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을이 아버지의 출생신고를 도와주신 걸로도 굉장히 유명한 단체죠. 보통 한 부모 가정은 육아와 일에 치여서 소송까지 진행을 하기엔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단체에서 실제로 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하시는 변호사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출생신고 절차 자체도 문제지만 소송에 소비되는 돈과 시간도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약 2년은 소모가 되는데 결국 승소하기 전까지는 아이는 국민으로서 보장을 못 받는 거잖아요. 또한 양육비 소송도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상대 측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승소해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어서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라 함께 만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끈질기게 독촉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시급하구나라고 느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했던 어머님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안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하고, 안 줘서 월급 압류랑 통장 압류까지 다 시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다 받아내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만약 아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잡았다면,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이 소모된다고 하니까 필요한 절차임은 인지를 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네, 미혼부들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할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출생신고 자체가 어려운 점인데 미혼모는 출생과 동시에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고 법에서 출생신고는 엄마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혼모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는 편인데 하지만 현행법상 미혼부는 수십만 원이 드는 친자 확인 증명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엄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해요. 법에서 모의 성명,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는 경우, 즉세 가지를 모두 몰라야 출생신고가 가능한 건데 솔직히 성명도 모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반려돼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당 법률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만큼은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혼부를 돕는 단체에서도 미혼부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이분은 어떤 사연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 역시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경우는 사례가 좀 다른데, 아이 어머니가 출산 당시 다른 남자와 이혼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을 때라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면은, 이전에 이혼한 남자분의 아이로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이혼 300일 경과 이전에 출산한 아이는 새로운 가정의 아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요. 이분은 출산 이후 아이 어머니와 헤어진 경우인데 혼자 키우려니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아이는 국민으로서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아이와 해외여행을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 기사를 취재하시면서 여러 단체와 또 여러분들을 만나셨는데 어떤 점을 많이 느끼셨나요?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너무 좁은 시각으로 바라본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었어요. 스스로 다양화와 존중을 외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며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며 깨달은 내용과 감정을 최대한 많은 분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불과 10명이라도 제 기사를 읽고 미혼 부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아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할 것들을 다 함께 누리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요. 직접 쓰신 기사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의 출연 소감 좀 여쭤볼게요. 기사 작성하는 것도 물론 취재를 정리하는 일이지만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도 기사를 다시 되짚어 볼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던 시간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직접 발로 뛰어서 좋은 기사 써주시고 또 전해주신 강혜주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4시 초대석 단대신문 강혜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